더워도 너무 덥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북지는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요즘. 무더운 여름 갈증과 짜증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방법이 있다.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국민 간식 빙수. 빙수가 처음 등장한 건 무려 기원전 3000년경입니다. 마르코폴로가 저술한 동방견문록에는 베이징에서 즐겨 먹던 빙수 제조법을 베네치아로 가져갔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빙수를 먹었을까?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정부에서 관리하던 석빙구 얼음을 여름철 관리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이 얼음을 잘게 부숴서 화채나 떡, 땅콩 분말을 넣어 먹었다 전해지는데요. 빙수계 터줏대감 전통 팥빙수부터 트렌드에 따라 달라지는 이색빙수까지 뭐가 달라도 다른 빙수들을 만나봅니다. 매년 빙수의 유행이 조금씩 바뀌어도 꾸준히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전통 팥빙수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향수를 자극하는 감성 코드가 더해진 게 인기 비결인데요. 10대부터 많게는 80대 이렇게까지 오시고요. 찾으시는 분들이 식감도 좋고 많이 안 달다고 해서 저희는 그리고 옛날 빙수를 고집하다 보니까는 옛날 맛을 고수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희 가게를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팥빙수의 맛을 좌우하는 건 적당히 달달하고 고소한 빙설과 부드럽게 넘어가는 팥, 그리고 쫄깃한 떡인데요. 최소한의 재료로 최상의 맛을 이끌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더우니까 좀 시원한 음식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그중에 아마 팥빙수가 제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우유빙수 더 좋아하기도 하고 다른 거 없이 그냥 팥이랑 떡만 들어간 게 맛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신발 몰래 가져다가 아이스 깨끼라고 있어요. 그거 바꿔먹는 기억. 근데 그런 맛에 이제 추억을 되살리면 지금 많이 진화됐죠, 팥빙수가. 근데 여기는 부드럽고 좀 고소하면서 굉장히 좀 신선하죠, 다른 데 비해서. 신선한 재료 덕분에 인기를 얻고 있다는 빙수집 여기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가져온 과일을 손질하느라 바쁜 사장님. 아니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는 빙수집이라기보다는 과일 가게 아닌가요? 여기는 과일 가게도 되고 빙수 가게도 됩니다. 주문 즉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20분 이상의 대기 시간은 필수인데요. 기다린 만큼 만족도는 높습니다. 아낌없이 듬뿍 올라가는 제철 과일의 종류만 6-7가지. 과일을 아끼는 법도 없습니다. 과일 가게를 함께해서 재료 공수가 쉽고 단가가 높은 과일도 부담 없이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애들도 과일 안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 어른들도 과일을 되게 안 좋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과일이 맛있으니까 그 과일을 추천해드리면서 과일 빙수 한번 드셔보시라고. 저희는 얼음도 많이 안 넣고 과일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식사 대용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해드리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진짜 크다! 대박! 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언니? 보자마자 감탄사 절로 나오는 과일 빙수. 이것은 빙수인가 과일 조합 세트인가? 빙수 한 그릇에 비타민 충전 제대로인데요. 제철 과일의 과즙이 팡팡, 골라 먹는 재미에 푹 빠진 사람들. 비벼서 먹으면 더욱 맛있어진답니다. 다른 데보다 양이 많고요. 주문도 많이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뭐. 과일 자체가 신선하니까 뭐든 안 맛있겠어요. 바로바로 또 제철 과일 사 먹기는 좀 가격이 비쌀 때 못 먹잖아요. 근데 또 애들도 이제 건강식으로 먹어도 괜찮은 것 같고 아무 여름에 시원하게 그냥 우리가 화채 먹듯이 그런 맛으로 먹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과일도 살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과일이 또 신선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박도 커팅을 해서 팔거든요. 그래서 집에 음식 찌꺼기가 없어요. 수박. 그래서 날파리가 안 끓어요. 그래서 퍼펙트예요.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빙수. 빙수는 어떤 재료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맛과 영향이 달라지는데요. 최근에는 농작물을 이용한 빙수가 대세 중에 대세.
사태 자리를 넘보는 녀석은 여름철 더욱 달콤해지는 완두콩인데요. 완두콩 퓨레에 소금을 뿌려 감칠맛을 살린 완두빙수는 딱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답니다. 티카페이다 보니까 차를 재료로 하는 밀크티 빙수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많이 찾으시는데 비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비건을 위해서 드실 수 있는 빙수도 하나 해보고 싶어서 이제 두유로 만드는 빙수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유에 어울리는 이제 부재료들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완두콩을 선택을 해서 이제 두유, 완두, 빙수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한정빙수로 인기를 얻고 있는 빙수가 또 있습니다. 깔끔한 맛이 인상적인 토마토 빙수. 입맛을 당기는 붉은색 토마토는 무더위로 지친 입맛 찾아주고 기력까지 보충해줍니다. 빙수도 약간 흐름이 조금 있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쓰는 옛날 팥빙수 있잖아요. 그때는 기계가 좋지 않으니까 얼음이 조금 굵은 얼음으로 갈리고 연유나든지 그다음에 떡 그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떠먹는 그런 스타일 빙수였었고 조금 더 이제 흘러오면 조금 더 부드럽게 갈린 얼음에 다양한 과일 토핑 해서 이렇게 드시는 빙수 스타일도 있고요. 이제 빙질도 맛있고 위에 올라가는 이제 베이스나 퓨레들도 맛있게 이렇게 드시는 스타일의 빙수가 요즘에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는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 여름의 맛이 찾아왔다.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전통 팥빙수부터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먹는 이색 빙수들까지 나를 위한 작은 사치, 맛있는 빙수로 무더위와 스트레스까지 날려보자고요.